자, 여기입니다. 오늘 이제 첫날, 2015년도 우리 새벽 컴퓨터 교실 첫날 개강하는 날 수업하는 건데요. 여기 보시면 엑셀 2013이라고 돼 있어요. 어떤 건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엑셀 2010이라고 써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엑셀 2007, 하나는 마이크로소프트 엑셀 2010, 하나는 그냥 엑셀 2013. 이름이 조금씩 다른데, 이렇게 X자가 이렇게 녹색으로 이렇게 좀잘 보이게끔 되어 있는 이게 2013이고요. 더블 클릭해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뜰 겁니다. 이렇게 뜰 거예요. 그런데 이제 2010하고 2010하고 2013하고 2007하고 세 가지를 좀 비교해서 설명드릴게요. 2007은 2003, 그러니까 2000, 2002, 2003까지 나가다가 2007로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게 어떻게 바뀌었냐면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냥 옛날 프로그램들은 어떻게 생겼냐면은 메뉴가 이렇게 나와요. 위에서 아래로 나와요. 이렇게. 이걸 우리는 풀 다운 메뉴라 그래요. 위에서 잡아 당겼다 이거지. 쳐서 내리듯이. 폴 다운 메뉴인데 바뀐 건 뭐냐면요, 보세요. 메뉴가 누르면 옆으로 펼쳐지죠? 옆으로 펼쳐지잖아요. 이게 리본 메뉴라 그래요. 리본. 그 손현재 선수가 잘하는 리본. 리본 메뉴인데 어떻게 됐냐면은 제일 왼쪽에는 어디든지 대부분이 파일이에요. 제일 왼쪽 메뉴는 파일인데 2007로 새로 개편하면서 멋있게 꾸민다고 요딴 걸 만들어 놨어요. 오피스 단추라고. 그 소비자가, 어디 갔지? 파일이? 파일이 있어야 저장을 하건, 불러오던, 인쇄를 하던, 끝내던 하는데, 파일이란 메뉴가 없는 거예요. 근데 만들어진 게 오피스 단추래. 눌렀더니, 아, 여기 있는 거야. 싫어하는 거예요. 뭐가 바뀌는 건 좋은데, 틀을 세 판을 짜버렸잖아요. 완전히 헷갈리게. 그러니까는 소비자들이 외면을 하는 거야. 그래서 없애버리고 2010이 나왔는데 2010 파일 그대로 있어요. 오피스 단추라는 거를 빼고. 그런데 이제 나머지는 메뉴가 거의 99% 같아요. 근데 이제 클릭해 보시면 보세요. 제가 클릭하면 테두리가 굵은 사각형이 왔다리 갔다리 하죠? 요렇게 가다가 2013에는요 어떻게 움직이냐면요 마우스를 클릭하면 얘가 일로 따라와요. 휙 따라오는 느낌이 좀 있어요. 옛날 버전은 그냥 클릭하면 클릭이 됐구나로 휙 오는 느낌은 없는데 그런 애니메이션 효과처럼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클릭하면 휙 이렇게 오게끔. 아, 소리로 제가 효과음 내는 거고 요렇게 좀 바뀐 거예요. 그리고 메뉴는 얘나 걔나 자 홈에 가면 어떤 거 보세요? 똑같죠? 요 쌍안경 그림 같은 게 하나는 이렇게 색깔이 좀 요런 거고 정렬할 때 글자가 크게 보이냐 작게 보이냐고 조건부 서식이 이제 옆으로 나타나냐 위로 나타나냐 이런 거고. 자, 삽입해 가면은 피벗 테이블 표 그림. 여기 하나 더 생겼네. 그림 클립아트 온라인 그림이라는 게 생겨. 온라인 그림. 그다음에 이쪽에 보면 이제 스크린샷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스크린샷도 있고 스마트 아트 있고 스토어. 요게 좀 달라졌어요. 나머지는 또 똑같아요. 이런 거다 똑같이 나타나는데 이런 온라인에서 그림을 가져오는 거라든지 내 앱, 앱. 내가 갖고 있는 거. 그때는 로그인을 꼭 해야 돼요, 로그인. 2010은 로그인 개념이 없는데, 2013부터는 로그인 개념이 있어가지고요. 내가 여기다 이정민으로 로그인을 하면, 집에서 작업했던 게 일로 연동이 돼요. 편하죠, 그렇죠. 그럼 인터넷상에 저장도 시켜버리고 그러거든요. 그런 기능이 새로 들어온 건지, 뭐, 특별한 거는 없어요. 이게 가장 최신의 프로그램인데, 이 프로그램은 제가 여러분을 복사해 드릴 수가 없어요. 이거는 센터에서
구매해 놓은 거라서 이거는 제가 여러분한테 드릴 수는 없고, 프로그램 드리는 건 상관이 없어요. 제품 번호를 못 드린다는 거지. 요거는. 그러니까는 여러분 댁에서 2007이 있으시면 2007로 하셔도 되고, 2012 있으시면 2010으로 하셔도 되고, 아예 없으신 분들은 제가 2007이나 2010 원하시는 거로 복사를 해드릴 거예요. 근데 2013도 제가 갖고는 있어요. 우리 센터 거는 못 드리고, 제가 이제 그 어둠의 경로를 통해서 받아서 갖고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걸 갖고 쓰시면 되는데, 불편한 게 뭐냐면 처음에 설치하고 나서 인증을 받아야 돼. 인증. 인증을 안 받으면 막 이상한 창이 떠요. 빨간 창이 뜨고 인증 받으세요, 인증 받으세요 그러거든요. 그 인증 받는 과정이 설명은 다돼 있으니까 좀 절차가 좀 복잡한 것뿐이지, 여러분 인증 받으시면 돼요. 어렵진 않게. 일단 여러분 대개 없으세요? 하나도 엑셀 버전 하나도 없으세요? 있으신? 날라갔어요. 날개 달고. 그 노트북 큰 거에는 제가 설치해 드렸고, 작은 거는 이제 설치해 드리면 되고. 없어졌다고? 큰일 났네. 모르지 못하. 원격 지원 해준다고 뭐가 켜지질 않고 그 삼성에서 원격 지원 해준다고 했는데 뭐 하다가 다 없어졌어. 그래요. 뭐 그럴 수도 있겠지 뭐. 자, 우리 책을 한번 볼게요. 책한 장을 넘기면 엑셀 2010 해가지고 자료 다운로드 받는 난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설명돼 있죠? 여기 들어가지 마시고 우리 홈페이지, 제 홈페이지에 가시면은 교재 자료실, 교재 자료실. 교재 자료실에 가시면은요, 유별나게 늦다 컴퓨터가. 자, 교재 자료실을 클릭하시면 교재 관련 자료실입니다 하고 뜰 거예요. 여기에 새벽 컴퓨터 교실 엑셀 한글 파워포인트 기본 과정이라고 있어요. 교재 관련 자료실의 두 번째가 중부 2015 중부 새벽 컴퓨터 교실하고 돼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거 클릭하시면 이렇게 우리 책들 이렇게 있거든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파워포인트 배울 거고, 그다음에 한글 배울 거고, 4, 4분기 때는 포토샵을 할까? 지금 이제 생각을 하는데, 예. 여기 보면 요렇게. 엑셀 2010 해가지고, 222, 231, 뭐 29.54 이렇게 써 있는 거 있을 거예요. 그렇죠? 얘를 클릭하시면 돼요, 얘를. 얘를 클릭하시면은, 저장하라고 이렇게 화면에 뜰 거예요. 되게 버벅거리는데. 그게 우리 책에 나와 있는, 예, 거기 로그인을 해가지고 다운로드 받는 그건데, 여러분 다운로드 받으려면 이 성한당 홈페이지에 회원 가입을 해야 되고, 로그인을 해야 되고, 불편해요. 그래서 제가 그냥 받을 수 있게끔 작업을 해놓은 거예요. 근데 제 컴퓨터가 좀 버벅거리는 건지, 다들 그러는 건지 몰라도 연결이 안 되고 있는데, 예, 뭐 당장 급한 건 아니니까. 다음 시간, 엄마야? 네. 제가 요거는 확인해서, 집에 가서 확인해가지고 해결해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여기. 공부방이라고 있어요, 공부방. 공부방에 가시면은, 오늘 제가 이렇게 떠들고 있는 내용들을, 우리 공부하는 내용들을 동영상으로 제작을 할 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여기 보세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동영상 촬영과 편집반에 들어서 수업한 게 있어요. 이렇게. 어제 금요일 날. 그러면 이렇게 동영상으로 제가 이렇게 올려놓거든요. 그럼 여러분이 이제 오늘 강좌, 제가 집에 가면 점심때쯤에 오전 수업 마치고 1시에 끝나니까는 집에 가면 2시 정도 되니까 정리해서 올려놓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저녁 때 아니면 그 다음날 또 이렇게 클릭하셔갖고 보셔도 되고, 제 홈페이지를 스마트폰으로 접속하셔도 똑같이 떠요. 화면 구조는 요렇게 뜰 거예요. 요렇게. 요런 식으로 뜰 거라. 요렇게. 여기 있는 공부방 클릭하시면 똑같이 떠요. 스마트폰에서도.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뭐 제가 또뭐 프로그램 설치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설명을 이렇게 쭉 그림으로 해놓은 것들이 있으니까는 여러분이 이런 걸 또 필요하시면 또 보시면 되겠지. 자격증 과정도 있고. 근데 중요한 거는 본방사수야, 본방사수. 결석 없이 요 본 수업을 잘 들으시면 돼요. 그리고 대개 가서 한 번 더 들으시면 복습이 되는 거지. 예, 뭐 피치 못할 상황에 계시면 본 수업을 못 들으시잖아요. 그럼 이거라도 들으셔야지 뭐. 예, 이렇게 제가 해놓을 거니까 참고해서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목차 한번 보실래요? 목차? 엑셀 2010 들어서기 해가지고 엑셀 2010 실행과 화면 구성 살펴보기 라고 되어 있는데 뭐 빠른 실행 도구 추가 삭제하기, 상태 표시를 이용하여 개선하기. 상태 표시를 뭔지도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은 뭐고, 그 다음에 2장 보면은 채우기 핸들 이용해서 뭐 데이터를 입력하는 게 있대요. 기호와 한자 입력하는 것도 있고요. 굉장히 뭐가 많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할 건데, 뒤로 가면 양이 좀 많아요. 앞부분은 이게 총 10장이잖아요. 10장. 10장이면 우리가 몇 번 수업해요? 12번 수업하죠? 12번 수업하는 것 중에 빠지는 날짜 없죠? 달력이 없죠? 여기 달력이 있으니까 한번 볼까요? 1월 달에는 빠지는 날이 없고 2월 달에는 수목금이 설날이라. 수목금. 그럼 이제 토요일, 일요일. 근데 토요일날도 수업하고 일요일날도 수업을 하니까 뭐 토요일날은 정상적으로 수업할 것 같아요. 그날 결석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정상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 3월달에는 3일절이 일요일이야. 그리고는 우리 빠지는 날은 없어요. 예, 네. 우리는 없어요. 정상적으로 수업을 다 해요. 4월달은 그때 가서 보도록 하고. 그러면은 12번 수업하는 것 중에 8장의 함수 활용이라고 돼 있잖아요. 얘는 양이 좀 많아요. 이게 페이지 수도 좀 있고 공부할 양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좀 더 해야 되고 나머지는 뭐 하루에 한 장씩 하시면 될 것 같아. 근데 이제 오늘 첫날이라 엑셀을 전혀 모르시는 분도 있고 엑셀을 조금 하신 분도 있고 한데 전혀 모르신다는 전제하에 한번 설명을 할게요. 자, 6페이지 들어보세요. 6페이지. 이렇게 돼 있어요. 원래는 이렇게 돼 있어요. 보세요. 시작 버튼 누르고 모든 프로그램 들어가면은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해가지고 엑셀 2010 이걸 하라고 책에는 써 있어요. 7페이지에 보면 그렇게 동그랗게 그림 안에 들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 오피스 2013으로 하자 그래서 오피스 2013에 가서 엑셀 2013을 하자 이거지. 그런데 제가 꺼내놓은 거예요. 편리하라고. 원래는 밖에 없어요. 한글 2007 같은 경우는 밖에 나와요. 알아서 설치하면. 근데 엑셀은 안 나오거든요. 그럼 이제 안에 들어가서 찾아야 되는데 그럼 또 어떤 사람이 이걸 꺼내놓으시는 분도 있어. 그러면 여긴 또 사라지거든. 그래서 아예 제가 밖에다 꺼내놓은 거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서 오세요. 교재 이제 7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실행을 한 거예요. 엑셀 2013으로. 예. 그 다음에 6페이지 보시면은 이렇게 예문을 가져와서 하면 된대요. 그건 하면 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8페이지 볼게요. 8페이지 보시면은 거기에 화면 구성이 있잖아요. 화면 구성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왜 그러느냐? 혼자 공부하시는 분들은 보세요. 내가 마우스를 어디를 갖다 대든 알아서 클릭 하면 되지만 책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삽입 메뉴 가세요. 그럼 삽입 클릭하면 되겠지. 그런데 빠른 실행 도구 모음 가세요 이런단 말이에요. 빠른 실행 도구 모음 가세요.
여기 이렇게 마우스 갖다 대 보세요. 뭐라고 뜨나요? 요 파일 위에 보시면 디스켓 모양 저장 아이콘 있고 화살표가 두 개 있죠? 그리고 옆에 보면 내려가는 화살표 하나 삼각형 있죠? 거기다 마우스 갖다 대면 뭐라고 떠요? 저는 안 뜨네요 지금. 예, 빠른 실행. 예, 이렇게 빠른 실행 도구 모음 해갖고 뜨는데 저는 지금 안 뜨죠. 뭐 컴퓨터가 이상이 있는지. 그러면 이제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을 가서 클릭하세요. 그러면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이 어딘지 모르면 책에는 어디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화살표를 해놨겠지만 일반적으로 교재나 이 집체 교육을 하면은요 꼭 용어를 사용하거든요. 저 오른쪽 끝을 가세요, 왼쪽을 가세요, 이렇게 안 하고 용어를 좀 많이 아셔야 돼요. 자, 빠른 실행 그 도구 모음 클릭해 보시면은 예, 뭐 새로 만들기도 있고 열기도 있고 저장하기도 있고 이런 거 있는데요. 이 중에 많이 사용하는 게 뭐가 있냐면 열기를 많이 사용해요. 현재는 저장하고 실행 취소 다시 실행 이 세 가지만 있잖아요. 열기를 딱 체크하는 순간 열기 아이콘이 하나 생겨요. 그리고 또 그 이제 하나 옆으로 밀려 나갔죠? 눌러서 인쇄 미리 보기 인쇄라는 게 있어요. 인쇄 미리 보기 인쇄. 얘를 클릭하면 또 이렇게 뭐가 하나 생겨요. 돋보기 그림 같은 게. 그걸 누르면 이제 인쇄 미리 보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파일에 가면 있어요. 파일에 가면 열기, 저장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있는데 여기까지 올리면 귀찮잖아. 그러니까 저 상단에다 뭐를 갖다 놓으면 편할 것 같아. 열기, 저장 이런 거. 근데 여기 홈에 가도 없고 삽입에 가도 없고 어디에 가도 그런 메뉴가 없어요. 그래서 제일 꼭대기에다 하나 갖다 놓자 하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만약에 여러분들이 공공기관으로 문서를 보내야 될 때는 맞춤법이 틀리면 공공기관에서 되게 싫어해요. 그리고 내가 명색이 국어 선생님인데 엑셀 갖고 작업하다가 맞춤법 틀려버리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맞춤법 검사를 많이 한단 말이야, 그런 분들은. 그럼 얘도 하나 체크해 놓으면 이렇게 맞춤법이 올라가요. 필요 없으면 다시 눌러서 맞춤법을 누르면 다시 맞춤법이 빠져나가지. 우리 맞춤법 다 아세요? 대한민국 한글의 맞춤법? 어렵잖아요. 그럼 맞춤법 검사하면 착착착 체크해줘요. 아니, 체크해놓는 게 아니라 이제 글을 써놓고 나서 예를 들어서 태국기라고 써서 태국기. 태국기라는 말은 없잖아요. 그럼 이제 맞춤법을 딱 누르면 어라? 태국기 아니야? 태국기가 아니야? 이제 물어봐 이렇게. 어, 맞아, 태극기야. 변경 그러면 태극기로 바뀐단 말이야 이렇게. 그 다음에 국기 계양대 어? 알아서 고쳐지네. 알아서 고쳐져. 제가 계양대 이렇게 썼잖아요. 이렇게 계양대 이게 아니거든. 어이거든. 알아서 이런 거 바꿔줘요. 이건 맞춤법 검사하고 상관없이 틀린 글자는 고쳐줘. 체크해놔야 되는 거. 아니, 그건 안 해도 알아서. 네, 뭐뭐 했읍니다. 예전에 이렇게 썼잖아요. 이렇게 뭐뭐 했읍니다. 그럼 이제 이런 것도 뭐 사랑을 했읍니다. 그럼 이제 이런 거 틀릴 수도 있잖아요. 그럼 맞춤법에 들어가서 했습니다 아니야? 했습니다. 그럼 변경 그럼 했습니다 이렇게 바뀌지. 알아서 바뀌는 것도 있고 내가 일일이 바꿔야 되는 것도 있고. 그런 거. 뭐 김치찌개 이런 거 있잖아요. 찌개는 어떻게 쓰나? 찌개를 이렇게 쓰나? 예를 들어서 된장찌개 이거에 맞춤법 검사해봐야지 뭐. 어? 안 나오는데? 아, 맞네. 제가 개를 이렇게 썼어요. 이렇게. 그랬더니 바뀌잖아. 이거는 안 바뀌네. 찌개는. 그럼 김치 찌개. 아이로 바뀌네. 그렇죠?
된장찌개, 김치찌개는 대표적인 음식이라 바뀌어요. 이런 기능이 있으니까 좋은 거지. 얼마나 땡큐인지 몰라요. 컴퓨터가 이런 거 알아서 해주면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굿모닝 쓴데, 조금 전에, 자, 보세요. 사랑을 했습니다. 썼는데, 자, 보세요. 굿. 좀 전에 제가 이렇게 썼잖아요. 이렇게. 이런 글자가 어딨어. 알아서, 굿이라고 썼구나 하고 알아줘요. 이렇게. 자동 전환이 돼요. 근데 예를 들어 이런 거. 이거는 사전에 없는 거잖아요. 사전에 없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는 이제 야, 이거 뭔 단어가 있다오냐? 이거 뭐냐 이거지. 그럼 뭐 넘어가야지 이런 거는. 내가 일부러 쓴 건데. 예. 근데 이제 뭐 GOD. GOD가 좀 GOD야 본래 하나님이란 뜻이니까 가수 GOD도 있지만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이제 내가 수작업으로 맞춤법을 진행할 거냐? 아니면 글자를 알아서 지가 알아서 고쳐주느냐? 그런데 나는 국어 선생님이야. 그러면 찌개가 맞는지, 어이가 맞는지, 아이가 맞는지를 문제를 내야 되는데 알아서 척 바꿔주면 또안 되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이 안에 들어가서 자동 변환, 맞춤법 하는 거를 해제시킬 수도 있어야지. 뭐 그런 것도 이 책에 나올 거예요. 자, 그 다음. 여기 어디인지 그러면 이제 그 맞춤법은 뺄게요. 맞춤법 잘안 쓰니까 맞춤법 빼고 그 다음에 이제 파일 누르시면 이렇게 정보 새로 만들기 정보는 이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새로 만들기 열기 저장 인쇄 공유 내보내기 닫기 계정 로그인을 안 했잖아요 우리. 근데 이건 나 혼자 쓰는 게 아니니까 계정을 만들어서 로그인할 필요는 없지. 그렇지 않습니까? 굳이 로그인을 안 해도 되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 집 컴퓨터들은 제가 이제 정품을 쓰니까 로그인을 해놨어요. 근데 옵션도 있어, 옵션. 옵션은 뭐 하는 거예요? 이 엑셀에 있는 전반적인 기능 중에서 내가 필요로 할때 고칠 수가 있어야 돼. 고칠 수가 있어야 돼. 그런 것도 이제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어디? 파일에 가서. 그다음에 돌아올 때는 요거 되돌아오는 거 누르면 되고. 자, 홈 눌러보세요. 홈. 홈이 뭐예요? 홈? 홈은 처음이란 뜻을 갖고 있잖아요. 집이라는 뜻이 제일 먼저지만 우리 컴퓨터에서는 집이란 뜻으로는 안 쓰이고 처음이란 뜻으로 써요. 영어 사전에 홈은 집도 있지만 처음이란 뜻도 있어요. 그래서 홈페이지 그럼 뭐야? 첫 번째 보이는 화면 이런 뜻이에요. 예. 그리고 우리가 키보드로 막 사용을 하다가요. 우리 키보드에 보면 홈이라고 하는 키가 있어요. 한번 보세요. 홈. 홈. 얘를 누르면 어떻게 돼요? 앞으로 휙 가요. 앞자리로 간다고 앞자리로. 뒤에 있다가 홈키 누르면 앞으로 촥 가요. 엔터 오른쪽에. 방향키 있죠? 방향키. 동서남북 좌우상하 방향키 있잖아요. 그 위에 6개 있잖아. 6개, 그 위에 3개 또 있고. 그 6개 자세히 보시면, 인서트하고 딜리트가 짝꿍이고, 홈하고 엔드가 짝꿍이고, 페이지 업, 페이지 다운이 짝꿍이에요. 이게 옛날 키보드에는, 아주 옛날, 초창기 키보드에는 없었어요. 예, 10개가. 오른쪽 숫자판에 가 있었어요. 숫자판. 숫자판에도 똑같이 있어요. 그렇죠? 오른쪽 숫자판에도 있잖아요. 홈이니 엔드니 다 있잖아요. 그때는, 그 뉴메릭 락키 있잖아요. 뉴메릭 락키. 7 홈이라고 되어 있는 거 위에 있는 거. 그거 누르면 불이 꺼지죠? 불 꺼지면 이제 방향키. 불 꺼지면 방향키. 불 켜지면 숫자. 불 꺼지면 방향키. 그 10개랑 똑같이 움직이고. 그러다 보니까 숫자는 숫자대로 써야 되는데 숫자 쓸 때는 불 켜고 숫자 안 쓰고 방향 움직일 때는 불 끄고 힘들어 하더라고. 그래서 그 10개를 더 만들어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키가 이렇게 옆으로 펼쳐진 거지. 과거에는 이렇게 안돼 있었어요. 좀 줄어들었지.
그렇게 거기 홈하고 엔드. 엔드는요, 보세요. 엔드키는 아무리 눌러봤자 의미가 없어요. 엔드키 아무리 눌러도 안 움직여요. 근데 엔드키를 누를 때마다 화면 제일 왼쪽 밑에 보세요. 화면 제일 밑에. 준비라고 되어 있는 글자 있죠? 그 엔드키 눌러보세요. 눌러보면서 화면 보세요. 어떻게 되나? 엔드키를 누르면 끝모드라는 글자가 나올 때가 있고, 한번 다시 누르면 끝모드가 사라지고요. 자, 끝모드라는 글자가 나올 때가 있죠? 그때 화살표를 가지고 오른쪽 한번 눌러보세요. 그럼 맨 오른쪽 가는 거예요. 홈키 누르면 맨 앞으로 오잖아요. 근데 엔드키 누르면 맨 뒤로 가거나 이러지는 않아요. 왜냐면 어디로 맨 뒤로 갈지 모르잖아. 오른쪽인지 아래쪽인지 위쪽인지 앞쪽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엔드키 한번 누르면 끝모드라고 떴을 때 내려가는 걸 누르면 제일 아래로 내려가요. 엔드키 눌렀다 뜨면 끝모드라고 뜰때 오른쪽 누르면 가장 오른쪽으로 가요. 그리고 엔드키 눌렀다 뛰고 끝모드가 나오면 올라가는 화살표 누르면 맨 위로 또 올라가고. 근데 이렇게 잘안 하고요. 컨트롤 키 있죠, 컨트롤 키. 컨트롤 키가 두 군데가 있어요. 스페이스 바를 기준으로 왼쪽에도 하나 있고 오른쪽에도 하나 있고. ALT 키 있죠, ALT. 걔도 왼쪽에도 하나 있고 오른쪽에도 하나 있잖아요. 근데 엑셀에서는 오른쪽 것들이 안 보여요. 왼쪽에 움직여, 왼쪽 거. 이렇게 컨트롤 키 누르고 내려가 보실래요? 컨트롤 키 누르고 내려가시면 방향키 내려가는 화살표 있잖아요. 컨트롤하고 내려가는 거 누르면 아래로 내려가요. 104만 8,576. 컨트롤하고 왼쪽 누르면 앞으로 와요. 컨트롤하고 오른쪽 누르면 오른쪽 끝으로 간다고. 오른쪽 끝이 어딘지 아세요? 어서 오세요. 오른쪽 끝이 XFD라고 나오죠? 자, A, B, C, D, E, F, G 쭉 나가다가 Z번째, Z번째. Z번째가 얼마예요? 26번째잖아요. Z 다음에는 AA, AB, AC, AZ, AC 이렇게다가 AZ는 어떻게 돼? AZ는 또 52번째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XFD는 몇 번째냐? 16,384번째. 16,384번째예요. 오른쪽 끝이 16,384번째라고. 외울 필요는 없겠지만은 굉장히 많이 옆으로 간다. 그 다음에 아래로는 얼마까지 내려갔어요? 여기 숫자 보이네. 104만 8,576. 그러니까 한 칸에 104만 개를 쓰는 거죠. 한 줄에는 16,000개 쓰는 거고. 그럼 얼마나 많은 양을 이 안에 쓸까요? 엄청난 거를 쓰는 거, 엄청나게. 옛날에는 밑으로 65,000줄밖에 없었어요. 65,000줄. 옆으로는 250칸. 그런데 104만 줄, 16,000칸 이렇게 늘어난 거지. 예, 그러니까는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어요. 그런데 컴퓨터가 안 좋으면 작동이 잘안 되죠. 과거에는 컴퓨터가 좋으나 안 좋으나 똑같이 움직였는데 지금은 컴퓨터가 좋으면 더잘 되고 컴퓨터가 안 좋으면 양을 많이 넣을 수가 없고. 자, 제목 표시를 어딘가 찾아보세요. 8페이지. 제목 표시를 어딘가 보세요. 제목 표시. 제일 꼭대기 줄 있죠? 통합문서 1 엑셀이라고 써 있는 자리. 거기를 제목 표시라고 부르는데요. 여기를 마우스로요. 마우스로 누른 상태로 아래 방향으로 조금만 탁 당겨 보세요. 이렇게 잡아 당긴다 그러지. 이렇게 딱 당기듯이 움직이면 이렇게 뚝 떨어져요. 화면이 이렇게 내려와요. 예전에 어떻게 하냐면 요거로 했거든. 요거로 했거든. 이렇게. 근데 지금은 얘를 눌러서 천장에다가 이렇게 갖다 붙이면 툭하니 전체가 되고, 얘를 당기면 밑으로 또 내려와요. 그리고 얘를 끌고 보세요. 요 마우스 포인터가 오른쪽 벽에
딱 닿으면 화면 딱 절반. 화면 절반. 얘를 왼쪽으로 끌고 가면 이렇게 왼쪽으로 끌고 가잖아요. 이렇게 왼쪽으로 끌고 가면 왼쪽 절반. 보세요. 제가 메모장도 하나 끌어놨는데 메모장도 오른쪽 벽에다 갖다 놓으면 어떻게 돼요? 오른쪽 절반. 왼쪽 반, 오른쪽 반. 양념 반, 후라이드 반. 여러분 사용하시는 모니터가 우리 강의실은 4대3 비율인데, 4대3 비율인데, 되게 쓰시는 모니터들은 요즘 와이드 모니터 많이 쓰시잖아요. 넓은 거. 넓은 거 쓰다 보니까 꽉 차게 쓰기에는 불편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반반씩 나눴으면 경제적이지 않겠냐 해서 마우스를 가지고 요렇게, 요렇게 끌고 가서 오른쪽 벽에다 붙이면, 요게, 오른쪽 벽에 딱 붙으면 오른쪽 절반. 얘를 끌고 왼쪽으로 쭉 가다가 왼쪽 벽에 딱 갖다 대면은 화면이 덜컹거려요, 이렇게. 그 왼쪽 절반. 그래서 반반 나눠도 되고 필요 없어. 네? 메모장은 뭐 보조 프로그램 그룹에 있어요. 시작 모든 프로그램 어떤 거라도 뭐 한글 2007도 그렇고 엑셀도 그렇고 그렇게 해서 창을 전체 창을 쓸 수도 있고 창을 싹 내려놓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런 것도 있어요. 제가 이제 메모장 하다가 얘를 흔들잖아요. 얘를 흔들면 내려갔죠, 밑으로야. 다시 흔들어 볼까요? 살랑살랑살랑살랑 흔들면 다시 엑셀이 올라와요. 흔들면 내려가고 흔들면 올라와요. 이런 기능들이 생겼어요. 2000, 그러니까 윈도우 7에 가서. 엑셀 기능은 아니고. 그리고 이런 것도 있죠. 여기다가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휠을 이렇게 위로 올리면 내리면 화면이 작아지고 올리면 막 글자가 화면이 커지고 이렇게 해요.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휠을 굴리면 여기도 그래요. 여기도 보세요. 화면이 커지고 아이콘이 커지고 작아지고 그러죠? 이렇게 바탕화면도 돼요. 여러분 인터넷 하시다가 인터넷 글자가 작다. 그러면 컨트롤 키 누르고 휠을 위아래로 움직이면 글자가 커지고 작아지고 그래요. 그런 기능들이 좋아진 거죠. 없는 것 갑자기 생긴 거는 아닌데 없던 게 생긴 건 아니고 예전에도 있었어요. 예전에도 있었는데 이제 윈도우 7 들어오면서 많이 좋아졌어요. 그런 것들이. 자, 그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9페이지에 뭐 리본 메뉴라는 말도 보이고 이름 상자라는 말도 보이고 수식 입력 줄도 보이고 뭐 상태 표시줄도 보이고 이런 거 있는데 그런 거 하나하나 설명 드릴 거니까는 걱정하지 마시고요. 잠시 쉬는 시간 갖고 나서 10페이지서부터 할게요. 엑셀 2013이던 엑셀 2007이던 엑셀 2010이던 간에 화면의 구조는 거의가 같은 거예요. 같은 거고 화면 제일 밑에 보면은 뭐 시트 1돼 있어요? 근데 시트 2나 시트 3은 있나요? 시트 2 없어요? 시트 3까지 있죠? 근데 저처럼 시트 1만 있는 분들 있죠? 누가 건든 거예요? 한번 해볼게요. 파일 누르셨어요? 제일 왼쪽 위에? 그럼 제일 밑에 옵션. 2007 쓰시는 분들은 오피스 단추라고 동그란 버튼을 제일 꼭대기에 있는 동그란 버튼을 누르면 똑같이 이렇게 뜨고요. 옵션을 가시면 요렇게 포함할 시트 수가 3개가 돼 있어요. 3개. 3개가 정상이에요. 근데 여기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제 1개로 바꿔놨어. 원위치는 해놓고 가야 딴 사람들 신경 안 쓰지. 예. 우리 200개 해놓을까? 그리고 확 도망가 버리고. 세 개가 정상이에요. 255개까지 늘릴 수 있다고. 회계장부가 기본이 3장 나와, 3장. 이런 종이가, 빈 종이가 3장 나온다고. 근데 255장까지 집어넣을 수가 있는데, 그 종이 한 장이 엄청 크다 그랬죠? 가로가 16,000개, 밑으로 100만 개 이상 막. 굉장한 거죠. 그거를 프린터로 찍으면
프린터로 찍으면은요, 몇 킬로더라? 15킬로? 종이로 15킬로 나와요. A4 용지로. 아니다. 옛날 게. 옛날 게 15킬로 나왔어. 가로로, 이렇게 가로로 쭉 펼쳐놓으면요, 8.5킬로. 세로로 찍으면, 세로로 쭉 이어놓으면은 12.5킬로. 4만 9천 장인가? 찍혀 나와요. 4만 9천 장. 근데 지금은 몇백 배가 더 늘어났으니까 뭐 엄청나죠. 자, 세 장이라고 놓고 확인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보세요. 파일에 가서 새로 만들기. 새로 만들기 누르고 새 통합 문서라고 있어요. 이거 비어 있는 거. 얘를 딱 누르면 이제 항상 어이씨 안 나오네. 아직 새로 만들기가 아직 안 됐죠? 이제 만들어지는데 제가 지금 무슨 프로그램 하나 실행을 해놔서 그런지 되게 더디게 움직이네요. 자, 보시면 다시 한번 제가 해볼게요. 엑셀 2013을 제가 이제 실행하면은 이제는 시트 3번까지 나온단 말이에요. 자동으로. 아까는 이제 한 장만 나왔는데 그 세 장이면 기본적으로 필요하다. 그리고 필요 없으면 삭제해도 되고 필요하면 늘리면 되지 뭐. 곧 플러스 누르면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자, 예를 들어서 이제 눌렀더니 숫자가 늘어나고 또 누르면 또 하나씩 늘어나잖아요. 3번, 4번, 5번. 그럼 이제 얘를 필요 없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오른쪽 버튼 눌러서 필요 없는 곳에 가서 오른쪽 누르고 삭제하시면 돼. 컴퓨터는요, 오른쪽 버튼 누르는 것만 잘하시면 대장돼요. 대장 노릇. 컴퓨터라고 하는 세상에서 대장 노릇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오른쪽 버튼을 잘 누르시면 대장 노릇하기 쉬워요. 어디든지 여기서 오른쪽 누르는 거, 저기서 오른쪽 누르는 거, 여기서 오른쪽 누르는 거, 여기서 오른쪽 누르는 거 다 달라요. 요 ABCD 그 칸에 가서 오른쪽 누르는 거, 1, 2, 3, 4 줄에 가서 오른쪽 누르는 거, 칸이 들어있는 데서 오른쪽 누르는 거 다 달라요. 또 밑에 가서 준비, 이 동네 가서 오른쪽 누르는 거, 밑에 준비라는 글자 보이죠? 녹색으로 돼 있는데 그 동네 가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보세요. 그러면 또 메뉴가 달라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은요, 너 뭐 하는 애니? 나? 궁금해? 그럼 오른쪽 버튼 눌러봐. 이거야. 그러면 착! 딱 오른쪽 누르면, 아, 이런 거 되는 거구나. 너는 이런 거 되는 거구나. 우리 또요. 여기 가서 오른쪽 누르면 또 거기서 뜨고. 여기서 오른쪽 누르면 또 거기 가서 또 뭐가 뜨고. 예. 그렇게 하시면 돼. 자, 11페이지에 빠른 실행 도구 모음 추가하고 삭제하는 건 아까 알려드렸어요. 어떻게 했다고요? 여기 클릭해가지고 필요한 건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는데 여기 없는 건 어떻게? 여기 없는 뭐를 더 넣고 싶어? 그럼 기타 명령. 한번 해보세요. 기타 명령. 그게 12페이지 설명해요. 10페이지 가면 여기 기타 명령 클릭하셔가지고 그럼 이렇게 창이 또 하나 뜨거든. 그럼 여기 가서 필요한 거 있으면 선택해서 또 추가할 수도 있고 뭐 다른 거 선택해서 추가할 수도 있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이거 안 쓰지만 다음에 필요하면 또 하면 되니까. 취소 누르시고. 예. 자, 그럼 여기다 잠깐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아무데나 했지. A라는 게 B, C, D, E, F 이렇게 A, B, C, D가 가죠? 클릭해보세요. A, B, C, D를 클릭해보세요. 숫자 1, 2, 3, 4도 클릭해보세요. 그 다음에 A에다 클릭한 상태에서 B, C, D를 이렇게 쭉 드래그해보세요. A, B, C, D를 A에다 클릭한 상태에서 B, C, D를 클릭해보셔도 드래그하셔도 되고 2, 3, 4, 5 그래서 숫자 2에다가 마우스로 누른 상태로 아래로 내리면 이렇게 줄도 블럭이 되고 칸도 블럭이 되고 그래요. 노트북에서 드래그 하려면 어떻게 마우스 안 가지고? 왼쪽 그 노트북에는요
노트북에는 그림이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그려드릴게요. 노트북에는 여기 이제 글자판이 이렇게 놓여 있잖아요. 키보드 그림이 있고요. 밑에 보시면 이렇게 마우스 패드가 이렇게 터치 패드가 이렇게 있죠. 여기가 사실은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이렇게 두 개로. 이게 왼쪽 버튼 누르는 거고요. 이게 오른쪽 버튼 누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왼쪽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왼쪽에 있는 걸 누른 상태 왼손으로 누르고 마우스 손가락 오른손으로 얘를 드르륵 내리면 왼손으로 왼쪽을 누른 상태로 오른쪽으로 이렇게 손가락을 비비면 드래그가 되는 거예요. 아, 예. 아, 예. 예. 오른쪽 버튼은 요거 클릭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최신 버전은요. 최신 버전 요 오른쪽 요 동네 여기 네. 터치패드의 오른쪽을 마우스로 이렇게 쓱 손가락으로 이렇게 쓱 비비면 이렇게 휠도 돼요. 그게 안 되는 모델도 있고 저희 집은 그게 안 되더라고 오래된 거라서 요즘 나오는 것들은 다 되고. 아, 그거, 예. 그것도 몰랐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예요. 내 물건인데 내가 사용법 모르면 답답한 거지. 자 여기다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365 12 30 365 오른쪽에 보면 숫자만 모여 있잖아요. 키가 365 하고 엔터를 탁 치면 내려가요. 그 다음에 12라고 쓰고 엔터를 치면 내려가고요. 32라고 쓰고 엔터를 치면 탁 내려갑니다. 엔터 치면 이렇게 내려가요. 이제 쉬프트 키 누른 상태에서 엔터를 누르면 올라가요. 숫자가 안 써지는 거는요 뉴메릭 키가 꺼져 있어서 그렇겠지. 네, 그게 불이 켜져 있으면 이제 숫자가 되는 거고. 아까 제가 뉴메릭 키 끄고 키는 거 한번 하다가 네. 네, 그런 것 같아. 이거 합이 얼마예요? 이 세 가지의 합 407이에요. 평균은 얼마인지 아세요? 평균? 평균은 복잡하네. 135.666666666 이렇게 나가는데 이거를 계산을 빨리 하시는 분들은 요 수의 숫자를 가지고 계산하시는 게 아니고요. 화면 밑에를 보는 거예요. 밑에. 화면 밑에 보시면 평균이 얼마고 개수가 몇 개고 합계가 얼마다 이렇게 떠요. 그런데 그 평균이란 글자, 개수란 글자, 합계란 글자가 보이죠? 화면 밑에요. 자, 보세요. 이렇게 돼 있으면 안 되는데 세 개를 블럭을 잡으면 요 밑에 여기. 화면 밑에. 하나만 있으면 안 되고요. 꼭 드래그를 하면 블럭 잡은 거 이렇게 블럭을 잡잖아요. 근데 블럭 속에 아무것도 없으면 밑에 안 뜨는데 뭐라도 끼어 들어갔잖아요. 이렇게. 뭐라도 끼어 들어갔으면 거기 뭐가 떠요. 자, 그다음에 그 밑에 합계가 어쩌고 저쩌고 개수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 곳에 가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 보세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럼 이런 거 뜰 거예요. 이렇게 셀 모드, 뭐 빈 셀 빠르게 채우기, 서명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쭉 뜰 거예요. 이때 합계, 최대값, 최소값, 뭐 개수, 숫자 개수 이런 거 있죠? 여기 이제 평균이 있었으니까 평균이 나온 거지. 근데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숫자가 왜 안 보이죠? 밑에서 거기 떴어요? 예. 아, 모를도 안 눌러가지고. 자, 오른쪽 버튼 누르면 이런 것들이 뜨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지금 숫자 3개니까 가장 큰 거는 365고 제일 작은 건 12겠지만 여기 한 5,000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5,000개 데이터를 쫙 블럭 잡아놓고 합계가 얼마인지 평균이 얼마인지 몇 개가 들어있는지 5,001개인지 5,002개인지 5,200개인지 제일 큰 값은 뭐고 제일 작은 값은 뭐고 이런 거 궁금할 때 있잖아요. 그럼 함수를 이용해서 막 명령을 걸어야 되는데 명령 걸지 말고도 밑에 뜨잖아요. 이렇게 만약에 최대값이 궁금해 그럼 최대값 체크해 놓으면 최대값도 하나 끼고 최소값도 필요하면 최소값도 체크하면 밑에 최소값도 뜨잖아요. 최대가 얼마 최소가 얼마 이렇게 최소 최대 이런 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평균 개수
합계만 나오는 거죠. 그게 지금 13페이지에 상태 표시를 통해서 계산하는 거 하는 거예요. 그 설명 드린 겁니다. 예. 자, 그 다음 한번 볼게요. 지금 13페이지 보시면은 거기에 개수가 얼마니, 합계가 얼마니 그런 거 뜨죠? 예, 그렇게 우리가 이제. 지금이야 숫자 몇 개 없지만 그랬지만 숫자가 많으면 어떻게 될까요? 막 이렇게 되면 뭐 혼동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편리하게 쓰시라고. 어떤 분은 그런 거예요 이제. 여기는 데이터 쭉 블럭 잡아놓고 지나가다 사장님이 보자. 이거 평균이 얼마네? 합계는 얼마야? 그러면 모르는 사람은 와 우리 사장님 되게 계산 빠르다. 아니야 밑에 거 본 거예요. 모르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제가 조금 전에 이거에 대한 뭐 합계가 얼마냐 평균이 얼마냐 이런 걸 할 때 모르시는 분들은 저 선생은 합계를 빨리 계산하네 평균을 빨리 계산하네 그럴 거란 말이에요. 알고 나니까 별것도 아닌데 그런 거죠. 자 엑셀은요 엑셀은 요게 셀이에요. 셀 이걸 셀이라고 불러요. 셀 영어로는요 CELL 세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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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포가 뭔지는 아시잖아요, 그렇죠? 예, 구성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엑셀이라고 하는 몸뚱아리 안에 각각의 칸칸 하나가 세포라고. 거기다가 하나씩 넣는 거예요. 두 개 넣으면 안 돼, 두 개를 못 넣지. 두 개를 못 넣어. 50도 넣고 30도 넣고 이건 안 되지. 50이면 50, 30이면 30 쓰는 거죠. 근데 이렇게 셀이라는 글자하고 우리말이라는 글자하고 영어라는 글자를 같이 집어넣으면 뭐예요? 한 글자지 뭐 이게. 그러니까 숫자도 넣을 수 있고 글자도 넣을 수 있고. 자 이거 한번 해볼게. 오늘이 1월 10일이죠. 그럼 1 빼기 10. 1학년 10반이 아니라 1 빼기 10 하고 엔터 한번 쳐보세요. 1월 10일이라고 떠요. 그럼 몇 년도 1월 10일일까? 얘를 클릭하면 돼요. 얘를 클릭하면 돼. 클릭. 엔터를 딱 치는 순간 내려가잖아요. 밑으로 내려가는데 얘를 클릭하면 된다고. 클릭하면 어디에? 여기 떠. 여기. 엑셀은요. 양면성이 있어요. 엑셀은 가면을 쓰고 나타나요. 가면. 이거는 뭐다? 얘는 여기. 여기 엑셀에 보이는 얘들은 뭐다? 가면이야. 가면. 너 누구니? 나 01월 10일이다. 에이 너 01월 10일이야? 그래 나 그런 가면 쓰고 나타났어 이거지. 원래 숨은 애는 가면 속에 있는 애는 2015년 1월 10일 이렇게 돼 있는 건데 가면을 쓰고 나왔더니 1월 10일이라고 나온 거야. 그럼 여기다가 이 자리에다가 50이라고 써보세요. 50 50 50 한번 엔터를 탁 쳐보세요. 이게 또 뭔 소리야. 50이라고 썼더니 50이라고 썼더니 2월 19일로 나왔죠. 그럼 클릭해보면 돼. 클릭. 아까는 365라고 썼으니까 365 그대로 똑같아요. 12라고 썼고 30이라고 썼고 셀이라고 썼으니까 똑같은데 얘는 50이라고 아까 썼잖아. 50. 그런데 가면은 2월 19일로 나와. 근데 실제는 뭐라고 나와 있어? 1900년 2월 19일. 그럼 1900년 2월 19일하고 50하고 무슨 상관이냐도 알아야 되잖아. 난 분명히 50이라고 썼는데 왜 얘가 이상한 걸 보여주냐 이거지. 1900년 1월 1일이 1900년 1월 1일이 1이에요. 1900년 1월 1일이 1이에요. 엑셀이란 세상에서 날짜를 보여주려고 할 때는 무조건 1900년 1월 1일부터 시작을 해요. 이건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 1899년 12월 31일은 1899년 12월 31일은 날짜가 아닙니다. 얘는 글자예요. 얘는 글자예요. 날짜가 아니에요.
어떻게 글자는 왼쪽에 가요? 제가 여기 경계선 있죠? 이칸저칸 사이에 보면 이 칸과 저칸 사이에 여기 사이에 경계선이 있어요. 경계선. 이 경계선을 왼쪽으로 줄여도 되고 오른쪽으로 늘려도 돼요. 늘려 보세요. 늘리면 이렇게 날 숫자는 오른쪽으로 가고 글자는 왼쪽에 온단 말이에요. 글자는 왼쪽에 오는데 보세요. 날짜. 1989년 12월 31일은 왼쪽에 와요. 왼쪽에 오는 건 글자예요. 내가 오른쪽으로 보낼 수도 있지만 원래 왼쪽에 있던 애잖아요. 이거는 글자고요. 1900년 1월 1일부터가 날짜예요. 왜 이런 걸 만들었느냐? 여러분, 5 빼기 3이면 얼마예요? 5 빼기 3. 산수에서. 2잖아, 2. 5에서 3을 빼면. 그럼 어떻게 5에서 3을 빼면 2가 됐느냐? 이거지. 사람은 5에서 3을 빼면 2라는 걸 배웠으니까 5 빼기 3이 2가 되지만 컴퓨터는 5 빼기 3이 어떻게 되느냐? 0과 1, 1, 1. 1이 숫자에서의 기준점이에요. 1이, 1이. 그러니까 5라고 하는 숫자가 있고 3이라는 숫자가 있는데 빼면 2가 된다라는 거죠. 그건 약속을 해놓은 거니까. 그럼 날짜도 날짜끼리 계산을 해야죠. 빼고 더하고 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러면 수학처럼 숫자 기준점이 있어야 된단 말이야. 예. 그 기준점이 1900년 1월 1일이란 뜻이에요. 잘 모르시더라도, 잘 모르. 그러면 제가 아까 50이라고 쓴건 뭐예요? 50은 1900년 1월 1일을 시점으로 해서 50번째 날짜라고. 50번째 날짜. 50번째 날짜가 1900년 1월 31일까지 있잖아. 그럼 2월 1일은 32번째 날짜죠? 그 2월 19일이 50번째 날짜지. 그러면 4만이라고 쓰면 어떻게 돼요? 4만. 4만이라고 하면. 그럼 1900년 1월 1일부터 4만 번째 날짜죠. 4만 번째. 4만 번째 날짜가 언제냐면은 2009년 7월 6일이에요. 2009년 7월 6일. 자, 그럼 여기다 이거 한번 넣어볼게요. 여기다가 컨트롤 키 누르고요. 컨트롤 키 누르고요. 세미콜론 눌러보세요. 세미콜론. 왼쪽에 컨트롤 키 누르고 엔터 왼쪽에 있는 거기 세미콜론 있죠? 쉼표, 호따옴표 왼쪽에 보면 L자 오른쪽에 예, 눌러보시면 지금 컴퓨터 날짜가 나올 거예요. 엔터를 탁 쳐보세요. 그럼 2015년 1월 10일 오늘 날짜가 나오거든요. 컨트롤하고 세미콜론 누르면 오늘 날짜가 뜬다고 자동으로 이렇게 컴퓨터 상에서. 그럼 그 날짜에다 클릭해 놓고요. 엔터를 꼭 쳐야 돼요. 엔터를 쳐야 입력이 들어가는 거니까. 그래 놓고 나서 요거. 표시 형식 그룹에 가면 쉼표가 있을 거예요. 쉼표. 쉼표 있어요? 쉼표? 쉼표 한번 찍어 보세요. 얼마나 나오나? 42,014로 나와. 42,014. 오늘 날짜가 42,014래요. 좀 어려운 얘기가 될수 있겠지만은 날짜를 계산하거나 시간을 계산할 때는요 다 숫자로 바꿔서 요거 쉼표 표시 형식의 쉼표 여기다 말고 여기 날짜 아까 써진 자리 있잖아요. 날짜 써진 자리 여기 2015년 1월 10일이라고 써진 자리 거기다 클릭해 놓고 쉼표를 클릭하면 이렇게 숫자로 바뀌어요. 자, 일단은 시트 3번으로 갈게요. 밑에 시트 3번. 시트 3번. 제가 입력을 좀 해놓을 테니까요. 여러분이 따라서 입력을 좀 해주세요. 뭐 숫자는 여러분 마음대로 쓰세요.
시험 봤어요. 예, 중부초등학교에서 시험을 봤는데 세 명이 시험 봤는데 점수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냥 제 마음대로 숫자를 쓴 건데 한번 이렇게 입력을 한번 해보세요. 엑셀은 입력을 빨리 해야 돼요. 당연히 글자하고 숫자밖에 없죠. 요령 알려드릴게요. 처음에는요 성적표 입력하고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입력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입력을 해요. 처음에는 이렇게 입력을 해요. 옆으로 첫 줄은 이렇게 가로로 입력하고요. 그 다음부터는 세로로 입력을 해요. 일반적인 원칙이. 편한 대로 빨리 입력하시는 게 최고입니다. 입력을 잘해야 할 줄 알아야 돼요. 저 상단에 보면 홈도 있고 삽입도 보이고 페이지 레이아웃도 보이고 수식도 보이는데 이 메뉴를 클릭하실 때 모르고 더블 클릭하면 메뉴가 쑥 올라가 버려요. 메뉴가 쑥 올라가 버렸어요. 그러니까는 그 리본 메뉴가 안 보여요. 근데 클릭하면 보이긴 보이는데 다시 화면으로 돌아오면 사라져요. 그럴 땐 다시 이 메뉴를 더블 클릭하면 밑으로 또 탁 펼쳐집니다. 펼쳐지니까 조금 전에 제가 이렇게 펼쳐 오므라트려 놨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필요하면 꺼내놓으면 되고 더블클릭해서 컴퓨터에서 잘하는 방법은 클릭 더블클릭 오른쪽 버튼 누르는 거 마우스는 그 세 가지예요. 드래그하는 거 드래그까지 하면 네 가지 되겠네. 자 성적표라는 글자가 어디에 오면 좋을까요? 이쯤에 오면 좋겠지만 그렇다고 얘를 끌고 일로 올 필요 없이 여기서부터 요 합계란까지 이렇게 쭉 드래그 해보세요. 이렇게 드래그 해보세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드래그 하시면 이렇게 한 덩어리가 블럭이 됐죠? 근데 맞춤 홈탭에 이걸 홈탭이라고 불러요. 탭 삽입 탭 뭐 데이터 탭 탭이라고 부릅니다. 홈탭에 맞춤 그룹에 가시면은 여기에 뭐라고 뜨냐면 여러분들 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이라고 뜨죠. 여기 왼쪽 가운데 오른쪽 옆으로 가면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이라고 아예 글자로 보이시는 분도 있고 저는 화면을 좀 크게 보여드리는 바람에 글자가 안 나와서 마우스를 쓱 갖다 대면 메시지가 나오는데 지금 메시지가 안 나오네요. 잠깐만. 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클릭하면은 얘가 탁 가운데로 와요. 오, 괜찮지 않습니까? 근데 다시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얘를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다시 누르면 원래대로 돌아가요. 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해놓고요. 글꼴의 크기를 한 15 정도 해볼까? 15? 15 없으면 16 정도? 제목이 커졌네. 보기 좋다. 그런데 왜 제목은 첫 번째 줄에다 놓고 내용은 세 번째 줄에다 놨냐 이거 두 번째 한 줄을 띄워놨느냐 띄워놓는 게 원칙이에요. 붙여놓고 쓰면 어떻다? 붙여놓고 쓰면은 첫 줄하고 본문하고 어떻게 붙어버렸잖아요. 그럼 다음에 작업할 때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 줄을 띄워놓고 이 동네 아래를 구분해놓은 거예요. 구분. 자 그 다음 얘들 블럭을 잡아봅니다. 가운데 맞춤 해보세요. 가운데. 가운데가 두 군데가 있는데 위에 있는 가운데 윗줄에는 위에 가운데 아래 여기 세 가지 있죠. 여기 건들지 마시고 왼쪽 가운데 오른쪽. 오른쪽 그러면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 그러면 왼쪽으로 가고 가운데 그럼 가운데로 오잖아요. 여기 맞춤에 가면 왼쪽 가운데 오른쪽 가운데 하면 가운데로 가잖아요. 그런데 가운데를 한번 더 눌러보세요. 지금 가운데 맞춤 돼 있는데 가운데 맞춤을 한번 더 누르면 어떻게 되느냐? 원래대로 돌아가요.
왼쪽에 있던 애는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에 있던 애는 오른쪽으로 가요. 그러니까 원래 왼쪽에 있던 애들은 글자고요. 원래 오른쪽에 있는 애들은 숫자였어요. 근데 제가 그냥 다 가운데 집합 그랬거든. 그래놓고 나서 다시 누르면 어떻게 돼? 안 가운데. 원래 있는 대로 돌아가라 이런 얘기죠. 그런데 이 가운데 해놓고 나서요. 가운데 해놓고 나서 여기 숫자들 있잖아. 숫자들 합계 계산할 수 있는 빈 공간까지 여기만 다시 가운데를 해제하면 알아서 얘들은 오른쪽 갈 거라고. 이 글자는 가운데 오면 좋지. 근데 여기다가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여기다가 색깔도 칠해놨나요? 색깔도 노랗게 칠할 수도 있고 뭐 이런 색깔도 칠할 수 있잖아요. 연한 녹색도 칠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색깔 칠하는 거 어떻게 잡았다고요? 여기 글꼴 그룹에 가면은 가가가가가 옆에 쪽 있지 않습니까? 거기 페인트 톤 그림 보여요? 조그만 페인트 톤 그림? 거기 화살표 눌러서 여러분이 원하는 색깔을 막 선택하시면 그 페인트가 이렇게 칠해지는 거예요.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거는 여러분이 한글이 천칠 같은 거 해보셨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똑같아요. 엑셀에만 있는 전문적인 거 공부한 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제 한글이 천칠에는 가운데 있던 애들 가운데 다시 가운데 버튼을 누르면 가운데 그대로 있어요. 근데 엑셀은 가운데 있던 애들을 다시 가운데를 누르면 안 가운데 해서 원래 자리로 돌아가요.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알아서. 아까 그랬잖아요. 이렇게 블럭 잡아서 가운데, 그럼 가운데로 왔다가 다시 가운데 누르면 왼쪽에 있던 애 왼쪽, 오른쪽에 있던 애 오른쪽 이렇게 따라간다고. 합계 계산해야죠. 여기도 합계 계산해야 되고 여기도 합계 계산해야 되잖아. 그럴 때는 이렇게 잡아보세요. 이렇게. 그런데 여러분 블럭 잡을 때요. 요령 알려드릴게요. 블럭을 잡아야 되는데 화면에 지금 다 보이니까 마우스로 이렇게 드래그 하잖아요. 근데 얘가 한 5,000개 내려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드래그해서 5,000개, 뭐 3,000개, 200개, 500개 이렇게 내려가려면 귀찮, 힘들어요. 그럴 땐 클릭하시고요. 클릭하시고 처음 위치를 클릭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막 이제 내려갈 거 아닙니까? 옆으로 가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쉬프트 키 누르고 마지막 거를 클릭하는 거예요. 마지막을. 처음 거를 클릭한 상태에서 쉬프트 키 누르고 마지막을 클릭하면 어디서 어디까지 이렇게 돼요. 하셨어요? 자 지금 책에 14페이지 보시면은 이런 거에 나와 있어요. 이렇게 마우스로 블럭을 잡아야 되는데 처음 위치를 클릭하고 쉬프트 키 눌러서 나중을 클릭하래요. 그럼 어디서 어디까지 이렇게 돼요. 그게 14페이지 연속적인 셀 선택이라고 하는 거. 마우스로 드래그하는 방법 말고 키보드로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거 있죠. 국어 점수하고 수학 점수만 블럭 잡으려고 그래. 국어하고 수학만. 그때는 이제 터치패드로 하시기에는 불편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하는 거죠. 처음에 드래그하고 컨트롤 키 눌러서 또 드래그하고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여기 저기 저기 이렇게 드래그하면 이렇게 여기저기 선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대부분 많이 하는 건 뭐냐면요. 이런 거죠. 한꺼번에 선택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가운데 정렬 한다든지 할 때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은 이제 숫자만 잡아야 되니까 마우스로 블럭 잡을 수 있으면 잡으시면 제일 좋아요. 자 그리고 저 끝머리에 가면 편집 그룹이라고 있는데 편집 그룹에 가면 요거 있어요. 요거 시그마. 이게 뭐 이렇게 수학에서 나오는 예. 그리스 문자인가? 이 시그마인데 얘를 딱 클릭하시면요 알아서 합계가 딱 나와요.
블럭을 잡고요. 블럭을 잡아줘. 여기 지금 아무것도 계산이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 국어 점수에 합계를 내야 되고 여기 홍길동의 합계도 내야 되고 국어 점수에 합계도 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한꺼번에 합계를 계산할 범위까지 블럭을 잡고 나서 시그마 버튼만 눌러주면 알아서 가로 세로 합계는 나와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 실무 업무에서 이렇게 합계만 계산하는 건 아니잖아요. 합계가 예를 들어서 이쪽 거랑 저쪽 거랑 떠듬떠듬 합계를 계산해야 될 때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자동 합계고 시그마라는 걸 눌러갖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지금이야 모여 있으니까 쉽지만, 근데 그게 이제 함수를 이용해서 계산하는 거지. 자, 근데 그 지금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합계 점수가 나와 있잖아요. 근데 마우스를 클릭해 봤더니 숫자는 162도 뭐 132도 나와 있는데 그 숫자 나온 자리를 클릭해 보면 어디 수식 입력 줄에 얘는 가면을 쓴 거라 그랬잖아요. 가면 속에 있는 얼굴은 뭐라고? 수식 입력 줄이라고. 아까 그렇게 했었잖아요. 날짜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는 20은 가면 속이나 가면 밖이나 똑같은 20인데 요 160이라는 숫자는 가면에는 160이라고 써있지만 가면 속에는 some 어쩌고 저쩌고 뭐 이상한 명령이 들어갔잖아요. 엑셀은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블럭을 잡아서 오른쪽으로 가세요 또는 가운데 가세요 이렇게 했잖아요. 이렇게 가운데 갔잖아요. 근데 이렇게 가운데 간 거는 가면을 썼기 때문에 가운데 간 거라고. 원래는 어떤 건데? 원래는 이렇게 있었던 건데.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이름, 국어, 영어, 수학, 합계라는 글자에다가 이렇게 녹색으로 색깔도 칠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제가 그냥 가면을 씌웠다라고 하지만 엑셀 용어로, 컴퓨터 용어로 서식을 지정했다 그래요. 서식 지정. 여러분 출생신고 서식, 뭐 혼인신고서 서식, 이런 서식 있죠? 그건 이제 양식지잖아. 이력서 양식 이런 거고요. 제가 말씀드린 셀에서 서식 이런 얘기는 꾸미기. 꾸민다는 뜻이에요. 글자의 크기를 10포인트, 20포인트, 30포인트 뭐 궁서체로 바꾸고 고딕체로 바꾸고 오른쪽 맞춤을 하고 거기다 색깔을 집어넣고 아까 뭐 날짜를 쉼표 스타일로 찍어보고 이렇게 꾸몄잖아요. 이런 거를 우리가 서식 지정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엑셀은 서식 지정한다. 한글에서는 한글 2007에서는 모양 낸다 그래요. 모양 낸다. 근데 이제 뭐 파워포인트나 엑셀이나 이제 이런 일반적인 프로그램에서는 서식을 지정, 여기 서식을 지정했다 그럼 뭐다? 꾸민다 이게. 예. 자, 어떤 거는 160이라고 적혀 있는데 160에는 실제 데이터는 160이 아니라 는 썸이라고 쓴 거예요. 는 썸 어쩌고 저쩌고. 그럼 고쳐야 되기도 하죠. 자, 고치는 방법 볼게요. 지금 15페이지에 가운데 보시면 실력 쑥쑥 팁 해갖고 데이터 수정하기라고 나와요. 데이터 수정하는 방법이 네 가지가 있어요. 거기 지금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새로 입력한다. 예를 들어서 여기 영어라고 써 있는데 본래는 영어인데 영아라고 쓴 거야 모르고. 그럼 영어로 고쳐야 되잖아요. 영어로 고치는데 보세요. 영어라고 새로 입력하는 방법이 있어. 아예 처음부터 이렇게 해서 영어로 고쳐도 되죠. 그렇죠? 그거는 여기 안 써 있어요. 새로 입력하는 거 다 할 줄 아니까. 첫 번째가 뭐라고 돼 있어요? 책에 뭐라고 돼 있어요? F2번 키를 누른다 이렇게 돼. F2번 키. F2번 키를 누르면 수정 상태가 돼요. 글자가 입력된 상태로 껌뻑껌뻑거려요. 해 보셨어요? F2번 키 누르는 거? F2번 키 누르는 거. 예. 어떤 거를 숫자를 올려요? 저기 홍길동하고 그 숫자가
영어라고 썬스게 영어로 써야 되는데 고쳐야 되잖아요. 네. 그럼 F2번 누르고 고쳐야지 이렇게 영어로. 그냥 고쳐도 되잖아요. F2번 누르면 지가 알아서 뭐 착 고쳐지는 건 아니지. 영어인지 영어인지 영운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라고 썼는데 안녕하세요라고 잘못 쓴 거라. 그럼 새로 입력하기 힘들잖아요. 많은 글자를. 그때 F2번 키 눌러서 틀린 글자만 고치면 되고. 그다음 여기를 마우스로 더블 클릭해도 돼요. 더블 클릭. 더블 클릭하면 커서가 들어가거든요. 그럼 이제 그 중에 잘못된 글자를 또 고쳐도 되고. 예를 들어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를 어서오세요로 바꿔야 돼. 그럼 새로 써야지. 글자가 완전히 다를 때는 새로 써야 되고 몇 개가 다를 때는 새로 쓰려면 힘들잖아요. 그때는. 그 다음에 여기 수식 입력줄을 클릭해서 또 고쳐도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고치는 과정을 우리가 한번 해봤어요. 이거를 이제 저장하라고 되어 있는데 저장은 다음 시간에 우리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대개 가셔서요. 17페이지, 18페이지, 19쪽까지 한번 해보세요. 이 책대로. 그러면 좀 수월하게 연습이 될 겁니다. 자,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할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2장 데이터를 입력하는 과정을, 입력이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입력을 못 해놓으면 편집도 못 하니까 이걸 한번 해볼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